안녕하십니까. 러닝 기타, 일렉 기타, 중국 가정 95강이 되겠습니다. 95강은 김수철의 내일이 되겠습니다. 94강에서 우리가 E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의 다섯 가지 패턴을 배우셨는데, 그 패턴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이 멜로디를 치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어느 패턴에서 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자리, 어느 패턴에서 치고 있는지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재미있게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처음에 스쳐가는 은빛 사연들이 이렇게 멜로디가 나오는 부분에서 지금 멜로디를 우리가 이렇게 연주를 할 텐데, 지금 사용되는 스케일은 다 E 내추럴 마이너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기타의 테크닉을 많이 생략을 하고 담백하고 단순하게 칠수 있도록 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많은 테크닉을 빼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스쳐가는, 처음에 보면은 여기가 패턴 뭐죠? 패턴 5에서 아, 패턴 5에서 치고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요거는 이제 12비트의 곡이기 때문에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원 앤다 투 앤다 쓰리 앤다 포 앤다 요걸 생각하면서 스가 어떻게 되죠? 원 앤다 이즈 들어가죠. 원 앤다 투 앤다 쓰리 앤다 포 앤다 이렇게 3박자의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서 세면서 연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쳐가는 지금 4프렛이죠. 원 앤다 투 앤다 쓰리 앤다 포 앤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A 마이너. 원 앤다 투 앤다 쓰리 앤다 포 앤다. 그다음 G 코드. 원 앤다 투 앤다 쓰리 앤다 포 앤다 원 앤다 투 앤다 쓰리 앤다 포 앤다. 그 이제 비브라토 뭐 치시다가 조금 음이 길다 그러면은 비브라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마디 내려와서 플라모에 마찬가지로 원 앤다 투 앤다 쓰리 앤다 포 앤다 이게 되죠. 다시요. 원 앤다 투 앤다 쓰리 앤다 포 앤다. 그 다음에 이슬처럼 원 앤다 투 앤다 뭐쓰리 앤다 포 앤다 아시겠죠? 원 앤다 투 앤다 쓰리 앤다 포 앤다 외로운 맛원 앤다 투 앤다 쓰리 앤다 포 앤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네 마디 이제 별따라간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그 약간의 그 포지션을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패턴 5에서 계속 연주를 하다가 지금 요 부분 물론 여기서 칠 수도 있습니다만 한 옥타브 올려가지고 우리가 패턴 4죠. 그래서 패턴 4에서 지금 별따라간 여기 12번째 프렛이죠. 2번 줄에 이것도 원 앤다 투 앤다 쓰리 앤다 포 불러보다 얘 추억을 따따따 마지막에는 헤아리미어에서는 14프렛에서 16프렛으로 밴딩을 하고 밴딩 비브라토 이때 피치가 정확한 피치를 할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번째 눈동자에 마찬가지로 원 앤다 잊혀져간 원 앤다 투 앤다 쓰리 앤다 포 자, 그 다음 흘러흘러 이 부분 또 1번 줄이죠. 자, 이 부분
원엔다, 원엔다, 투엔다. 지금 타이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엔다, 투엔다. 그다음 쓰리에서 15번째를 17번째로 그 다음에 D는 밴딩한 음을 다운 밑으로 내리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one and a, two and a, three and a, four and a, one and a, two and a, three. 됩니다. 다시요. 무엇이 될까? 15번째 문제. 여기서 아시겠죠? 무엇이 될까? 따따따따따따따 멀고도 먼 따따따따따 나홀로 따 투 쓰리 앤다 포 투 여기는 내일 그죠? 따단 내일 제가 연주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부와 함께 제가 연주 영상 올려드린 것 같이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치면서도 내가 어느 패턴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